첫 번째로 소속감이 없고요. 두 번째로 성장에 대한 강력한 동기도 없고요. 이게 잘못된 거냐? 네, 맞아요. 엄청 잘못된 거예요.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었고 시스템이 너무 많이 바뀌었고 수익구조가 너무 많이 바뀌었는데 과거에 내가 스타일리스트 일했던 적의 그때 감각으로 경영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수익이 안 남거든요, 돈이. 그리고 다음에 또 똑같은 행동을 해요. 어떻게? 우리 때 했던 세일즈 방법을 또 써요. 이벤트, 프로모션 이런 걸 건단 말이에요. 고객들한테 막 럭키 들어주고 제품 묶어서 판매하고 스타일이라. 이 교육이 어떤 교육인지 리딩을 했기 때문에 아 그런 교육이 아니구나. 사람을 성장시키고 살롱을 성장시키는 교육이고. 자 시작할까요? 좀 늦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원래 12시 되면 시작하긴 하는데 Q&A 시간 잠깐 갖고 진행하거든요. Q&A부터 먼저 진행할 거고 저희 성장주의 또 헤어스타일로 이렇게 많은 분들도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만나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질문지를 원장님들한테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지 Q&A를 받았는데 Q&A를 받을 때 저는 익명으로 받아요. Q&A를 익명으로 받거든요. 그래서 저희 팀에서 질문지 받고 정리해서 이제 비슷한 성향의 질문지끼리 나누고 그래서 익명으로 저한테 그걸 보내주는데 왜 익명으로 제가 받냐면 제가 약간 선입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어느 살롱인지 알게 되면. 그래서 선입견을 가지지 말고 얘기를 해드려야겠다 해서 질문지 받았는데 오늘 이 인플루언서 플러스 그 오랜 지인팀 질문지를 먼저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서 시작을 할 거는 뭐냐면 정말 비슷한 고민들을 하고 있고 지금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인데 인지하셨다는 게 좀 다행이라는 거예요. 인지하셨다는 게. 그래서 오늘 질문지 먼저 조금 기다리시는 분들, 늦으시는 분들, 뭐 또 진주에서 오신 분들 있어서 한 15분 정도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현대 미용업계에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대표적으로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첫 번째, MZ세대들의 디자이너들, 크루들의 마인드 컨트롤이 안 돼요. 왜냐면 우리랑 다르거든요. 첫 번째로 소속감이 없고요. 두 번째로 성장에 대한 강력한 동기도 없고요. 세 번째는 돈도 많이 벌고 싶어 하잖아요. 되게 특이한 세대예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원장님들 제가 너무 잘 아는데 특징이 뭐냐면 일하면서 자기 삶의 행복감 느끼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세대의 디자이너 크루들은 이렇지 않아요.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에 문제가 생긴 거죠. 우리랑 다르니까. 우리의 가치관으로 그들을 보니까 되게 다 이상한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된 거냐? 네, 맞아요. 엄청 잘못된 거예요. 왜? 우리는 오너잖아요. 밑에서 성장시켜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마인드라는 부분들로 있을 때 이들을 성장시키고 싶으면은요, 그들의 가치관에서 그들을 성장시킬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원장님들이 틀을 깨지 않는데 그들을 변화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절대로 성장할 수 없죠. 왜? 안 변하니까. 변하지 않아요. 전제는 그들의 마인드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들이 잘못되지 않았으니까. 잘못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변해요? 그 MZ세대들이 생각하기에는 자기 가치관이 맞거든요. 그러면 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원장님들이 변해야죠. 왜? 내가 살롱을 성장시키고 싶으면. 그럼 이제 마인드에 대한 부분들이 모든 살롱들의 문제가 다 돼요. 지금 다 모든 마인드적인 부분들. 지금 보면은 성장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 살롱들의 특징이 뭐냐면 철학이 있거든요. 철학이 있는데 무슨 철학이 있냐면 살롱의 가치관이 굉장히 명확해요. 우리가 성장주의로 갈 건지 아니면 어떻게 협력심을 가지면서 사회주의로 갈 건지 우리는 같은 한 가족이다 그래서 더 이상 성장보다는 안정기를 갖자 이렇게 마인드를 잡고 가든지 아니면 그냥 개별 플레이 하자 각자 잘하는 거 하자 라고 가든지 이런 것들을 정하거든요. 사실 이게 철학이에요. 이게 되게 명확하면 사실 고민할 것도 없거든요. 근데 개인주의도 아니고 가족주의도 아니고 성장주의도 아니고 공동체주의도 아닌데 되게 이상하게 그때그때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살롱들 되게 많거든요. 이런 살롱들은 진짜 죽도 밥도 안 돼요. 요즘 세대에는. 왜냐하면 사람들이 소비 니즈로 봤을 때 이제는 머리를 잘하는 살롱을 찾는 게 고객들의 니즈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다 잘해요. 이제는. 살롱들 보면 너무 잘해요. 어느 살롱을 가야 될지 몰라요.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 내 가치관과 맞는 소비 니즈를 찾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 게 대표적으로 봤을 때 아이폰과 갤럭시라고 우리가 마케팅 파트에서 많이 얘기해요. 아이폰을 쓰는 사람들은요. 아이폰을 좋아해서 쓰는 거고요. 갤럭시를 쓰는 사람들은요. 갤럭시를 소비하려고 써요. 그래서 아이폰을 쓰는 사람들은 스펙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뭔지 아세요? 신제품이 딱 나왔을 때, 뭐, 더 업그레이드 된 카메라, 뭐, 더 예쁜 사진, 뭐, 더 뛰어난 두뇌 이런 거에 관점이 없어요. 그래서 광고도 그렇게 안 해요. 아이폰은. 어떻게 광고해요? 새롭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거는 제품이 다시 리뉴얼 돼서 오픈됐을 때 쓰지. 보통은 그냥 아이폰의 그 철학을 보여주는 광고를 해요. 그리고 되게 신기한 게 원장님들한테 제가 많이 물어보거든요. 여기 다 아이폰 쓰지 않으세요? 갤럭시 쓰시는 원장님. 설마 저랑 원장님 둘밖에 없나요? 그쵸, 세 분 정도는 있을 거예요. 봐봐, 세 명 갤럭시 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갤럭시 쓰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 통화 중독을 보통. 그리고 아이폰 좀 불편하다. 근데 아이폰 쓰시는 분한테 제가 물어봐요. 왜 아이폰 쓰시냐 이렇게 물어보면, 원장님 아이폰 왜 쓰세요 이러면 사진이 예쁘게 나오고 뭔가 감성적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그래서 수치적으로 물어봐요. 사진이 어떻게 예쁘게 나오는데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예쁘게 나온대요. 끝. 그냥 뭔가 더 예쁘게 나오고 뭔가 더 잘 나온대요. 그러면 아이폰 화소수 얼마인지 아세요? 이렇게 카메라 화소수 물어보잖아요. 다들 몰라요. 그런 거 모르는데 그냥 잘 나와. 그게 끝이거든요. 근데 갤럭시를 쓰는 사람들은요, 가격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가격이 비싸면 잘 안 사요, 이제 갤럭시를 사는 사람들은. 왜? 갤럭시 출시하고 3개월이면 반토막 나거든요. 그러면 비싸게 사서 쓸 거면 굳이 갤럭시를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철학인 거예요, 회사의 철학. 그래서 애플은 끝없이 성장을 하는데 철학이 있어서 삼성은 성장이 멈춰요. 왜? 보여줄 게 없거든요, 더 이상. 그러면 원장님들 안에서 구성원들이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되거나 마인드적으로 성장을 시키거나 이런 걸 원한다면요, 매장에 철학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방향성으로 배를 움직일 건지, 그게 오너의 가치관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모든 살롱들의 문제점들은, 지금 현대의 문제점들은 리더의 가치관에서 일어나요. 리더가 정확하게 흐름을 못 읽는 거죠. 세상을 못 읽어요. 그래서 힘들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Q&A 때 많이 나온 얘기들이 뭐냐면, 지금 질문지를 대충 제가 하나를 선정했는데 제가 인플루언서 팀들이 다 너무 공감할 질문지라서 좀 봐드리자면, 살롱에서 제일 생각되는 문제점 경영이에요. 근데 왜 경영이 문제점이라고 다들 생각하시냐면,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었고 시스템이 너무 많이 바뀌었고 수익 구조가 너무 많이 바뀌었는데, 과거에 내가 스타일리스트 일했던 적의 그때 감각으로 경영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수익이 안 남거든요. 돈이 인센티브, 매장 운영하면서의 재료 때, 그리고 매장에서 프로모션의 구조, 이런 게 불과 1년 전만 해도 시스템들이 달랐고요, 앞으로 1년 뒤엔 더 많이 바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리딩을 못하는 거죠. 내가 지금 어떻게 변화점을 줘야 되는지. 그렇기 때문에 경영들이 다들 되게 문제라고 생각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분도 말씀하셨네요. 마인드 관리, 교육적인 부분들, 마인드 교육이 되게 어렵다, 관리가 어렵다, 그리고 마케팅이 어렵다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맞아요. 지금 이 인플루언서 팀들이 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 확실하게 집어드리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 뭔지 아세요? 본인이 했던 감각으로 디자이너들을 성장시키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절대 성장 못해요. 왜? 세대가 바뀌었으니까. 예전에 늘 다 지금 5년 전, 10년 전에 매장 오픈, 최근에 매장 오픈하셨던 원장님들의 특징이 뭐냐면, 인플루언서 세대인데, 이게 어떤 플랫폼으로 인플루언서냐면 인스타그램으로 인플루언서 세대들이에요. 그리고 블로그로 인플루언서 된 세대들이거든요. 그래서 고객을, 자기들은 고객을 모집할 때 블로그 글 올리고 인스타그램 올리면 고객이 왔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원장까지 하고 있고 돈을 많이 벌어서 손님이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새로 직원을 뽑고 똑같이 시켰더니 고객이 안 와요. 왜 안 올까요? 고객의 니즈가 바뀌었으니까 안 오는데, 디자이너가 이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 와요, 또.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건 원장님이나 돼서 가능했던 일이었는데, 그걸 갑자기 새싹들, 자라나는 이제 막 시작했던 디자이너들한테 대입을 하니까 철학도 없고 컨셉도 없고 디자인도 없고 분위기도 없고 자기의 메인 시그니처도 없는데 갑자기 인스타그램 열심히 하면 고객이 온다?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세대의 고객들이 소비하는 소비 패턴 파악해서 새싹들, 지금 시작되는 새로운 신입 디자이너들한테 대입시킬 수 있는 무언가의 성장 프로젝트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했던 기준으로 똑같이 가리키니까 애들이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왜? 자기는 그렇게 못 된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특히 시그니처 이런 거. 나는 이걸로 돈 벌고 있는데 왜 너는 이걸로 안 돼?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강요해요, 원장님들이. 근데 이거 되게 잘못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디자이너 때 엄청 된통 당했거든요. 근데 현 시대의 오너분들도 똑같이 해요. 이 포인트를 정확하게 이제 찝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세일즈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원장님들의 고민은 또 다 똑같아요. 지금 원장 스타일리스트였다가 원장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의 메인 고민은 뭐냐면 밑에서 커가는 디자이너가 없으면 우리 매장에 앞으로의 유지가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유지는커녕 성장을 못 시킨다는 걸 알아요. 왜냐면 밑에서 올라오는 친구들이 안정적이게 성장을 해야 그 뒤에 넥스트를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계속 헛바퀴를 돌면서 열심히는 하는데 투자는 굉장히 많이 하는데 성장은 안 되고 성장은 안 되는 거 플러스 살롱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왜 떨어지는지 아세요? 전성기가 끝나가거든요. 누구의? 지금 그 살롱을 유지하는 원장님들의. 그래서 지금 이 경영 교육을 많이 듣는 원장님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내 전성기가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이제 아는 거예요. 내가 살롱 디자이너로서의 퍼포먼스가 얼마 안 남았다. 그러면 내가 이 매장을 유지 못 시키면 누가 매장을 유지시키지? 그러니까 더 급해지는 거죠. 밑에 디자이너들 만드는데. 근데 그런 구체적인 방법으로 방향성을 좀 잡아주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 디자이너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원장님들이 하는 대부분의 이 질문지에 봤을 때의 노력이 뭐냐면 그런 것들 되게 많이 하세요. 이벤트. 첫 번째는 살롱에서 디자이너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원장님들 고민 많이 하잖아요. 그럼 첫 번째 마케팅을 시키자, 뭘 시키자? 인스타그램이랑 블로그를 시키자. 이것까지는 원장님들 생각이랑 똑같아요. 그리고 다음에 또 똑같은 행동을 해요. 어떻게? 우리 때 했던 세일즈 방법을 또 써요. 이벤트. 프로모션 이런 걸 건단 말이에요. 고객들한테 막 럭키 들어주고 제품 묶어서 판매하고 스타일이라 그리고 좋은 제품 주면서 거기랑 또 프로모션이랑 엮고 이런 것들 하는데 이게 지금 현 시대에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안 통해요. 안 통해요. 근데 그걸 계속해요. 왜? 나는 그 감각밖에 모르니까. 그리고 또 다른 걸 해요. 뭐 이벤트 단기 이벤트를 막 한단 말이에요. 30% 할인 뭐 염색펌 30% 단기 할인, 뭐 썸머 이벤트 할인, 수닝 이벤트 할인, 그리고 첫 방문 30% 할인 막 이런 것들을 해요. 그럼 고객이 올까요? 안 와요. 왜? 고객들의 니즈가 그게 아니거든요. 가격을 할인받아서 머리를 하는 게 이제 소비 패턴에 있어서 고객들의 니즈가 아니에요. 더 이상 머리를 받는 대한민국에서 2022년도에 머리를 받는 고객님들은 싼 값에 많은 걸 받으면서 머리를 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이제는 고객님들은 딱 그거 하나만 봐요. 뭐? 잘하는 사람한테 합리적이게 소비하고 싶다. 그게 패턴이거든요. 왜냐면 패션 트렌드만 봐도 답이 나와요. 패션 트렌드만 봐도. 예전에는 우리가 무언가를 살 때 가장 비싸고 좋은 걸 사는 게 저희들의 목표였거든요. 가장 비싸고 좋은 거. 예를 들어서 그 가방 업계에서 이제 제일 유명한 게 에르메스랑 샤넬이었잖아요. 가장 비싸고 좋은 게 샤넬이랑 에르메스예요. 그러면 여자들의 꿈과 희망은 내가 죽기 전에 샤넬 백 하나, 에르메스 백 하나 들고 죽었으면 좋겠다. 이게 원장님들이라고요. 요새 친구들은 이걸 원하지 않아요. 뭘 원해요? 그냥 내가 들었을 때 예쁘고 내가 쓰기 편한 가방 난 여러 개 갖고 싶어. 이게 이들의 니즈예요. 그러면 헤어스타일도 똑같아요. 예전처럼 한 명의 디자이너한테 충성적으로 다가가서 나는 10년 동안 이 선생님만 볼 거야 이게 아니라 내가 단발하고 싶으면 이분 찾아가고 레이어드하고 싶으면 이분 찾아가고 염색하고 싶으면 저분 찾아가겠다. 이게 요새 고객들의 소비 패턴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방향성 자체도 그렇게 바뀌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느려요. 굉장히 오너들이. 그러니까 살롱의 성장이 안 되고 내가 헤드거든요. 지금 내가 헤드인데 헤드가 방향을 못 보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살롱의 성장은커녕 완전히 와야 되는 거예요. 왜? 저희가 일을 할 때 필요한 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돈이고 두 번째는 사람이에요. 미용은 이게 두 개가 끝이에요. 더 많은 게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매장을 오픈하고 매장을 유지시킬 수 있는 돈이 있고 그리고 좋은 디자이너, 좋은 스타일리스트, 좋은 크루, 좋은 인턴 많이 데리고 있으면 좋은 살롱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리는 모든 부분은 돈에 관련된 게 아니라 사람에 관련된 부분. 이제는 밑에 있는 디자이너들이나 성장을 해야 되는 크루와 디자이너들이 뛰어난 능력치를 갖고 있는 원장님을 원하지 않아요. 뭘 원해요? 나를 성장시켜줄 수 있는 원장님을 원해요. 나를. 왜냐면 내가 제일 중요한 게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양극화 시대의 방향성을 좀 정확하게 잡는 게 사실 교육에서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성장주의 헤어살롱 이 교육을 제가 하면서 이 질문지를 읽어드리면서 원장님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이 교육의 방향성이 어떤 거냐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거든요. 되게 재밌어요. 제가 이거를 1월 달부터 강의를 했는데 아마 오늘 강의 들으신 분들 중에 최소 두 달에서 3개월 정도 기다리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신청해 놓으시고 아마 4월 팀 같은 경우는 거의 4개월 기다리셨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다 원했던 건 뭐냐면 그냥 내가 뭐라고 툭 던져주면 그걸 똑같이 입력해서 매출을 올리는 그런 방법을 원하셨어요. 근데 이 교육이 계속 진행되면서 지금 이 팀까지 왔을 때 이 원장님들 질문지 안에 니즈는 뭔지 알아요? 매출을 올리는 방향을 잡고 싶은 게 아니라 살롱을 성장시키는 방향을 잡고 싶다라는 게 원장님들 니즈예요. 실제로 DM을 받아보면 다들 그런 방향으로 보내요. 이거 하면 돈 벌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1, 2월 달 원장님들 니즈. 근데 이제는 원장님들이 이 교육이 어떤 교육인지 리딩을 했기 때문에 아 그런 교육이 아니구나. 사람을 성장시키고 살롱을 성장시키는 교육이구나. 그러면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살롱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걸 어떤 방향으로 방향성을 줘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공유하는 교육이구나라고 이제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후자가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교육은 막 특별한 방법 없어요. 사실 저희가 그렇게 카이정웨어가 지금 굉장히 많이 성장했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런 방법으로 성장하지 않았고 그런 방법을 쓰지도 않았어요. 근데 엄청나게 많이 성장하는 이유는 이 철학과 방향성과 그리고 오너로서의 역할 그리고 구성원 간의 역할들이 정확하게 잡혀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방법에 대해서 제가 공유해드리는 시간으로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교육을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제 재밌는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무슨 일들이 일어날 거냐면 교육을 딱 듣고 나면 제가 하는 얘기들 듣고 나면 약간 어지러울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왜? 그동안 해왔던 관습과 문화를 이제 버려야 되거든요. 버리셔야 돼요. 제가 교육을 처음 시작하면서 첫 페이지로 이제 들어가면서 원장님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첫 번째 문구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거거든요. 자, 제가 원장님들한테 늘 하는 말이에요. 우리의 세계는 날마다 변한다.